안녕하세요. 빠른 교육이 아닌 바른 교육을 향하는 콩나물쌤입니다. 오늘은 메타인지가 있으면 무엇을 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메타인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타인지라는 건 흔히 상위인지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메타인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학업적 성공, 그리고 사회에서의 성공에 있어서 메타인지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후속편으로는 메타인지 어떻게 키우는지까지 한번 나눠 드리려고 하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메타인지는 흔히 생각 위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 메타라는 것이 뭐뭐 위에라는 뜻이거든요. 페이스북이라는 회사 아시죠? 이 회사가 이름을 요즘에 메타로 바꿨습니다. 그만큼 요즘 메타가 아주 유행하는 말인데요. 메타버스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래는 이제 유니버스라고 해서 하나의 우주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메타버스에서 가상세계가 여러 개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화 매트릭스처럼 이 현실을 넘어서 가상세계가 여러 가지 생기는 세상이 되면서 이 메타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 메타인지에서 메타는 무엇무엇 위에라는 뜻이고요. 인지라는 것은 자극을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일종의 정신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인지라는 것은 이러한 정신작용 과정 위에서 이를 바라보는 정신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메타인지를 생각을 한다면 내가 생각한 것에 대해서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지? 내가 왜 이렇게 느끼고 있지? 아, 내가 지금 이런 감각을 느끼고 있구나. 등등 내 자신에게 현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관측하는 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메타인지는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바로 조절과 평가입니다. 첫 번째 평가라는 건요,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감각들을 보면서 아, 내가 현재 이렇구나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것이 적절한가, 아니면 무언가 잘못됐는가, 내가 잘하고 있는가, 현재 상태가 괜찮은가를 바라보는 것이 평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조절인데요. 앞에 평가를 한 이후에 이것이 변화가 필요한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부족한 점이 있는가,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것이 조절입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는 바로 평가와 조절인데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판단하고 잘 되고 있지 않다면 이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고치는 것, 이것이 바로 메타인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메타인지는 왜 이렇게 중요하냐? 메타인지는 바로 자기 인식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뜻인데요. 앞에서 평가와 조절의 이두 단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 자신을 평가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고치는 것이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인지가 없다면 자기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현재 상태에서 개선이 필요할 때, 이런 것들을 빠르게 캐치하지 못하고 문제가 계속 지속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인지가 없는 사람일수록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고집이 세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꼬장꼬장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요. 메타인지가 발달한 사람은 어떤 생활 현상에서 자기 자신의 문제점, 실수라는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해내고 올바른 방향으로 고칠 수 있는 반면에, 메타인지가 부족한 사람은 자기의 첫 번째 생각, 첫 번째 느낌, 들었던 것들이 무조건 정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의견들을 묵살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를 재정의하자면요, 생각과 감정과 감각 등이 모든 과정들을 관찰하고 관리하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에 대한 생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사람에게는 감정과 감각 등이 있잖아요. 내가 왜이 순간에 지루할까? 내가 왜이 순간에 화가 날까? 우울할까? 등등 본인의 감정, 그리고 감각, 다리가 저리네? 어떻게 해야 될까? 등등 조금 더 포괄적으로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인지가 높다라는 것은 본인을 관리 잘할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메타인지가 낮다라는 것은 본인을 잘 관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타인지라는 것은 공부뿐만 아니라 학업과 인생 전반에 있어서 성공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 콩나물쌤 채널은 교육 채널이기 때문에 공부에 관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메타인지가 높은 아이들은 본인이 공부를 하면서 아 내가 어떤 점을 놓치고 있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는 좀 공부가 잘 되고 반대로 이런 상황에서는 공부가 잘 안 되고 등등 본인의 생각, 감정, 감각을 굉장히 빨리 캐치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잘 되지 않는다면 아 이것이 나에게는 맞지 않구나 하면서 빠르게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메타인지가 낮은 아이들은 어떨까요? 이렇게 했을 때 공부가 된다 안 된다라는 감각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된 방식으로 계속 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학습에서 메타인지는 학습 내용과 학습 방법에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이 내용을 잘 아는구나 잘 모르는구나 이것을 공부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메타인지가 약한 아이들은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어디서 들어봤다고 빨리 넘어가고요. 아는 것을 기분 좋기 때문에 계속 푸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아 나는 밑줄을 긋고 정리하는 게 좋구나 나는 들으면서 쓰는 게 좋구나 등등 여러 가지 자신의 방식을 캐치해서 나만의 방식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메타인지가 없으면 이런 것들을 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네, 오늘은 메타인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메타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봤는데요. 메타인지란 자기 자신의 생각, 감정, 감각에 대한 이 모든 과정들을 관찰하고 관리하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인지가 높다면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 있고 메타인지가 낮다면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관리할 수 없는데 성공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 학업과 사업과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관리의 문제거든요.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의 메타인지를 길러줘야 할 텐데요. 메타인지를 어떻게 기르는지는 더 자세한 방법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